못하니까 하는 거잖아. 난 못해. 황무혁이! 연예계 남자 싱글들 3위는 바로 호통대세 대표주자 개그맨 박명수 씨입니다. 얼굴이 안 되니까 선물 공세. 얼굴이 안 되니까 선물 공세라고! 만년 바보 명수로 우리 곁에 남을 줄 알았던 박명수 씨가 2008년 새 신랑이 됐습니다. 외모는 물론 능력까지 출중한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호통 명수를 사내마을 휴 그랜트로 만든 박명수 씨 아내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예전에 박명수 씨랑 같이 아내분이 방송에 나온 걸 봤었는데 뭐 센스며 입담이 박명수 씨 못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뭐 능력까지 좋으시면 뭐 다 가진 분인가 봐요. 일단 8살 연하의 한수민 씨랑 결혼식을 올렸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의 직업은 원래 의사입니다. K대 의대를 졸업한 일반인데요. 2007년 서울 마포구에 피부 전문 병원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15년 가까이 진료를 해왔는데 현재는 원장직에서는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의 박명수 씨가 이 아내를 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한수민 씨가 완벽한 재테크의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가견이 있는 게 이 스타카페 재테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타 카페를 이용한 이 재테크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수민 씨가 지난 2011년에 본인 명의로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빌딩을 2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수민 씨가 매입을 한 후에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전층을 스타카페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의 랜드마크를 만든 거죠. 원래 스타카페가 들어온 건물이 있으면 주변 시세가 움직일 정도로 이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후에 건물의 가치는 그야말로 고공상승을 했고요. 3년 뒤 2014년에 46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17억 6천만 원. 한수민 씨의 스타카페 재테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선동 건물을 매각한 후인 2014년 12월에요.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식당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89억 원에 매입을 하는데요. 이 매입 후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고 여기에 다시 한번 스타카페를 입점을 시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5년 만에 이 건물을 다시 매각을 하는데요. 당시 매각가가 무려 173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만약에 뭐 20억, 30억에 들었다고 해도 시세 차익이 최소 50억, 60억 원 정도는 돼 보입니다. 최근에는 마포구 서교동에 또 다른 건물을 매입했는데 2021년 7월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스타카페가 입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허물고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런 투자 방식을 봤을 때 건물을 새로 올리고 또다시 원래 있었던 스타카페를 입점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렇게 하면 또 부동산 투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이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장기 플랜을 세우고서는 이걸 해온 거거든요.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50% 이상 은행 융자를 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자를 건물 월세로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이걸 견디는 동안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에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수 씨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